일을 비서 뭐 해야 되지? 어. 오빠 오늘 비서 아니었어요? 어. 근데 나 할 게 내가 저 급하게 불러서 미안하다. 그 비서권 쓰신 거예요? 그치 뭐 쓴 거지? 왜 뭐 이거 안 쓴 걸로 하게? 아니 뭐 비서 필요하신 날 한번 불러주세요. 아 그래? 그럼 그게 뭐 하는 줄? 아니 뭐 하는 건 아니고. 어. 근데 너 내일 촬영 있잖아. 네. 내일 필요해요? 어? 내일 필요해요? 아니 이게 사실 이렇게 할 게 없는 날은 사실 술 먹방이 레전드긴 하거든. 근데 너 술 먹으면 안 되잖아. 그 내일 약간 취한 상태로 방송할 수도 있겠네. 앉아 뭐해 그거. 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옷 그거잖아. 그 뭐지? 그 오버더비치. 오버더비치. 네. 너 그거 뭐 모델이야? 아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 그래? 네. 아니 갑자기 입고 왔길래. 아 그냥 입을 거 없어가지고. 어 아 맞다 줄 거 있네. 야 그 어디 갔냐 유니폼 여기 있다. 맞다 유니폼. 아싸. 진짜요? 어. 두 개나? 두 개 그때 두 개만 했잖아. 어 오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건 어, 야, 그, 대박. 다른 거 토트넘 좀 구하기 힘들더라 근데 옛날 거는. 음바페?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이에요? 파리 생제르맹일 걸? 야 이거 파리 생제르맹 맞지? 어. 어 대박. 근데 이게 두 개나? 이거를 빨아야 되나? 잠깐만. 아 이거 새 걸 거야. 이건 아 새 거네. 새 거네. 우와 이거 예쁘다. 아니 파리 생제르맹 좋아한다면서. 네. 야 이거 터보로 해라. 터보로. 아 여러분들 왜냐면 토트넘이 사실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토트넘이 좀 어 뭐라 해야 되지? 좀 구하기가 좀 빡세더라고. 옛날 거 좀 구해 주려고 했는데 어 좀 빡세더라고. 이거 입어볼까요? 어 지금 입고 와. 이거 먼저 입어볼까요? 어. 대박. 여기서 바로. 어 화장. 야 잠깐만. 태구야. 아 이거 아니구나. 너 저 가기 전에 저 화장실 저기 저 상단에 문 좀 닫아봐 창문. 그 열려 있거든. 잠깐만. 잠시만. 어. 아 근데 진짜. 나 같은 경우는 체력이 거의 무한이네 무한. 뭐 귀가 빨갛다고?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샤워하고 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 샤워하고 와가지고 예, 오해 없으시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급성 열염이 아니라 뭐 그래 아주 광민선 민선이 뭐 편하지 이제 진짜로. 아 근데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야 이제 방송이 계속 켜져 있으니까 존나 빡세긴 하네. 예. 야 그리고 녹방 틀 것도 없다 얘들아 이제 나 잠방으로 킬게 맞지? 녹방 틀 게 없어 틀 게 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녹방 틀 거 이제 옛날에 뭐 조현씨 앞방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비공개 해놔가지고 어. 너무 똑같은 거 많이 들어가지고 잠방 해 잠방 어. 이미 다 봐가지고 그래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라고? 아 또 2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GST 곱창님. 아 오,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근데 사이즈가 딱 맞아? 네 사이즈 맞아요. 아 또 인지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 희망을 가지자님 또 감사합니다. 야 근데 뭐 방송한다더만 왜 안 해 방송? 저 최근에 어. 야방 해봤어요. 야방 언제? 지난주 토요일? 아 제이 아 너 근데 너 어떻게 하냐? 탱구 약간 저 약간 곽박이 됐구만. 어? 아니 옆에서 뭐 저 로봇톤으로 제이 나라 이러고만.
저 그 친구 사귀었어요. 누구? 릴카. 아, 릴카랑 저 그거 친구라고? 아니요. 그 언니긴 한데 어쨌든. 아, 오, 깜짝 놀랐네. 그러면은 그 릴카님이 저한테 번호 물어봤어요. 아. 그 저희 포옹도 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나한테 뭐 어떤 내 어떤 반응을 원하는 거지? 아니 나 안 오셨더라고요. 되게 비젤 분들 많았는데. 아 나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좀 이렇게 시간이 안 맞더라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나는 그냥 내가 새벽에 하는 걸 원했어 그 게임을. 네. 그리고 나는 이제 행사까지 못 간다. 왜냐면 내가 이번에 노방 중이어야 돼서 못 간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나는 뭐 취소돼가지고. 저 아는 사람이 오빠밖에 없는데 오빠가 안 와가지고 아무도 몰랐는데 시청자분들이 막 이렇게 친해지라고 알려주셔서. 아 나 그거는 본 것 같아. 저 아, 단가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단가 문제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단가 좀 낮춰서라도 한다는 마인드라서 그건 아니고. 그래 친구 누구 사귀다? 기훈이랑 그 얘기한 네. 거 봤는데. 아 맞아요. 두 명 친구 사귀었어요. 너 누구? 기훈이랑? 기훈이랑 밀카님. 기훈이가 저보다 동생이 돼요? 기훈이가 93년생이야. 너 몇 년생이야? 92년생? 깜짝 놀랐어. 아니 옥규님 오열이 뭐야? 그게 뭐예요? 아 옥규님도 저 인사했어? 아 옥규님 예. 아니 많이 친해졌네. 옥규님이 인사했어요. 아 그러니까 너도 롤 좋아하잖아. 예 롤 잘하시는 분 오. 맞죠? 아, 누군지 모르네. 아 근데 그 아니 안경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안경 썼어요. 절하대님도 만났다는데? 어 절하대님도 안녕하세요만 했어요. 안녕하세요만. 친구는 못했어요. 그치. 만식이도 인사했다는데? 어 아 네 맞아요. 그 만식님이랑 옥규님은 인사를 하고. 저한테 셀카 찍자고 하셔가지고 찍어드리고. 원래 만식이가 원래 저 셀카 좀 좋아해. 아. 셀카 좀 좋아해 원래 만식이가. 야 근데 너 누군지 잘 더 모르나 보네.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니까 그때 오빠 왔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왔어도 달라지나 이게 그게? 근데 어쨌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 아니 내가 봤을 때 좀 안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리고 저 생각이 야 일단 근데 뭐 아 맞다 어 깔고 앉았었네. 이것도 있다. 야 뭐 할래? 에? 나 솔직히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솔직히 말하면 나 대책 없이 부르긴 했어 솔직히 말하면.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면 오늘 사실 이게 저 비서 여러분들 좀 뽑는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 이거 솔직히 이대로 가다 좀 안 되겠다. 예? 왜냐면 이제 사실 그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가지고 예. 공포 게임을 같이 하자고? 오 이영표 이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 아니요. 공포 게임은 이제 컷하겠습니다. 공포 컷이고 피파하면 시청자 떨어지고요. 피파 시청자 떨어지고요. 공포 게임 안 합니다. 미스테리 지금 하면 안 되고 미스테리 항상 새벽 2시 하고요. 바로 컷합니다 바로 컷. 오빠 이게 더 이쁜데요? 이게 이영표 형님 전성기 때잖아 PSV 시절이. 저 이걸로 입어도 돼요? 이거 와 그걸로 입고 와. 저 감사합니다. 어째 두 개나 나? 주신대요? 예. 아니 뭐 두 개 선물할 수 있지 뭐 그게. 갔다 오세요. 오케이. 뭐라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 솔직히 저 내일 그것만 아니었으면 술 먹방 가면 끝인데 그게 아 까비. 솔직히 말하면 술 먹방 뭐 루이비통 주자고? 아니 그건 좀 아니고 여러분들. 예 루이비통은 진짜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저거는 저 스토리 가방으로 갖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저 가방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예 뭐라 곽식회의 가자고? 아으이씨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고 해도 진짜 메인 시간에 갑자기 CK 해버리면 또 이제 저 사람들 실망적이야. 그래 일요일날 원래 이제 비서 발표되고 비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 쪽지로 누가 뽑혔으면 좋겠는지 쪽지 좀 많이 주세요. 예, 저도 고민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고민이 많아.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기훈이 복귀했어? 그래요? 우와. 기훈이 복귀했는데 얼굴 좋아졌네.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야, 이게 더 잘 어울리는데? 이거 얘도 일단 걸어놓고. 야. 우와. 야, 컨텐츠 생각났다. 중계목이 너 요리 가능해 혹시? 어, 저 요리. 예. 진짜로? 야, 세팅해. 지금요? 진짜요? 어. 야, 나 저 밥 밥 좀 먹자고. 재료. 재료 지금 사오면 되지 뭐. 지금 이마트 뭐 11시까지인데. 어. 근데 이거 진짜 사이즈 크다.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바지 안 입어도 이쁠 것 같아. 바지를 안 입는다고? 아까 이 밑에를 짧은 바지를 입고 이런 거 안 입어도. 어, 깜짝 놀랐다. 어, 깜짝. 묶어도 되고요. 어, 깜짝 놀랐네. 어우 씨. 아니 근데 일부러 좀 큰 거가 그 괜찮다 그래가지고 큰 걸로 했거든. 좋아요. 얘는 좀 맞는 거. 얘는 좀 큰 거. 아니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뭔 차이야 사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큰 핏은 어. 좀 박시하게 귀엽고 힙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작은 거는 약간 좀 붓게 약간 더 조여가지고 섹시하게 입을 수 있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그 저 뭐야 저 뭐야 그 저 어떻게 요리 뭐 어떤 거 할 줄 알아? 요리 어떤 거? 아니 오빠 그냥 야식을 시켜 먹을까요? 골라가지고 야식을? 그럼 너무 먹방적인데 그래도 뭐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이거 어때요? 요리를 어. 제가 아예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비서 콘텐츠 대신에. 네가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나중에?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아, 배고픈 날 부르시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어. 오늘 오빠 뭐 하셨어요? 나? 방송 나, 보긴 봤는데. 나 캄코로 24시간 하고 그냥 뭐 어디까지 봤는데? 막 크루즈에서 막 뭐 때리고. 아니 그 뭐. 뭐 막 서로 막 칭찬하는데 오그라들어가지고. 아 저 박사장이랑 그거 한 거 봤네. 아 이거 딱밤 이거 봤나 보네. 그니까 그때 막 이제 왔다 갔다 저 축구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축구 뭐 봤는데? 아 K리그? 예. 포항이랑 광주. 야 근데 수원 너 수원 팬인데 수원 잘하더라 요새? 너무 잘해요 진짜. 거기다가 저 국가대표 정상빈 선수하고 이기재 선수 뽑혔잖아. 네. 어 아니 수원 팬으로서 어때요? 진짜 수원은 솔직히 말해서 막 어 진짜 올 시즌 걱정 오히려 많이 했었거든요. 어. 근데 막 정말 미친 듯이 다 이젠 진짜 다 잘하지만 처음에 막 와 이 선수 막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게 없었는데 진짜 지금은 어떻게 보니까 팀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팀 분위기와 조직력으로 모두가 스타 플레이어가 된 것 같아요. 진짜 감독님의 영향도 엄청 크고. 예, 그 이기재 선수랑 정상민 선수가 지금 A매치 대표팀 명단에 들었는데 사실 권창훈 선수도 수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3명. 아 맞네. 권창훈 선수가 진짜 잘하는데? 야 수원 진짜 미쳤네 내가 봤을 때. 진짜 잘해요. 오늘 저 포항도 좋아하는데 오늘도 포항이 이겼거든요. 광주 1-0. 포항이 누구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약간 계속 골 생길까 말까 하다가 이제 후반전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강상우가 올려서 송민규가 또 헤더골로 넣었어요. 근데 야, 둘 다 A매치 가요. 맞아 강상우 송민규 둘 다 뽑혔잖아. 네. 송민규 선수가 그분 아니야? 머리 해가지고 박주영 선수 닮은 분? 아 조금 닮았다. 송민규 선수가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윙인데 진짜 그 약간 과감한 개인기가 좀 좋은 선수거든요. 축구 많이 보네. 오빠 그 A매치 대표팀 말 나와서 한 얘긴데 그거 6월 5일날 아프리카 중계돼요. 어 알고 있어. 그 하루는 되고 근데 그 뒤에 안 돼요. 어 알고 있어. 아 이렇게 말하고 안 되나? 아니 그거 하시면 본다고. 아 내 걸로? 네. 너무 싸가지 없었나?
아 그거 뭐지? 두 나머지 두 개는 중계 안 되는. 어 중계 안 되더라. 직관 가실 생각은 없어요? 직관? 직관 갈 수 있나? 여기던데 고향 우리 바로 옆에. 고향? 직관 갈 수 있나? 직관? 직관 가도 되나? 되지 않을까요? 그래? 안 되나? 야 근데 그거 뭐 되는 거 같은데. 그 직관 가실 생각 그게 뭐 그 여쭤본 그 의미가 뭐야? 에? 아니 그게 뭐야 그게? 아니 뭐 그냥 물어본 거보다 직관 아, 가실 생각 있냐? 아 생각 있냐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거죠. 왜냐면 어차피 방송이 안 되니까. 너 직관 가? 저요? 저는 가고 싶죠. 그래? 갈래 그러면? 잠깐만 언제지? 언제예요? 수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한국대 토요일인가? 잠깐만 한국대. 야 뭐라 쳐야 되냐 얘들아? A매치 일정. 잠깐만 잠시만요. 야 이게 채팅창 좀 아우 바꿔줘라 탱구야. 어. 대표팀. 6월 달에 있을걸요? 달력이 오케이. 대표팀 6월 진짜 일정. 왜 안 나오냐? 아니면 뉴스로 봐볼까요? 뉴스로 오케이. 휴방 인정한다 갑자기요? 미쳤나 갑자기? 오케이. 한국대 원래 투르크메니스탄이 여러분들 이게 이제 6월 5일 경기고 이건 중계가 돼요 아프리카에서. 응. 어디였지? 잠깐만. 한국 6월 9일. 아 6월 5일이랑 9일이랑 11일인가? 아닌가? 어 저기 위에 있다. 어디? 아 아닌가? 어 잠시만요. 이거 말하는 거? 여기 있다. 아 맞네. 아 13일이구나. 투르크메니스탄은 방송하실 수 있는 날이고 수요일 일요일은 언제 시간대? 저요? 어. 전 다 되죠. 다 돼? 그럼 어디 보고 싶어? 어디 보고 싶어? 레바논? 레바논? 잠깐만. 레바논. 창원이라고? 아니 고향. 아 바쁜 일정 있는 척이 아니라 팀장님한테 말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제가 저 대한축구협회 그 뭐 저도 그 뭐지 그 봉사활동 그 저도 홍보대사거든요. 그래가 축협한테 말해가지고 티켓 좀 혹시 구할 수 있냐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 대한축구협회 홍보대사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또 봉사활동하는 뭐 이근호 형님이나 이제 그 그거는 나 내가 계속 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티켓을 구할 수 있나 물어보려고 그랬지. 네 팀장님, 6월 13일 날 3시에 대한민국 대 레바논 그 저 일요일 날 티켓 두 개 구할 수 있어요? 네 VIP로 네 VIP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VIP로 좀 두 장이에요 두 장. 네 오케이 구했어. 구해 본다 했는데 아마 될 듯. 아마 될 듯. 오케이 그러면. 우와 대박이다. 어떻게 바로 돼요? 바로 되는 게 아니야. 이때 휴방을 하고요? 야방 함 쉬면 되죠 잠깐. 그래 잠깐 또 야방 해야지. 아니 근데 이때 야방이 안 돼. 왜냐면 내가 축구장을 많이 가봤는데 이게 뭐라지 터지더라고. 아. 와이파이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더라고. 휴방하라고요? 미친놈들인가. 일단 아, 알겠습니다. 예. 뭐 오빠 토요일 날 방송하시는 건 제가 볼게요. 시청자 해주세요. 넌 왜 안 해? 저는 그냥 보는 게 좋아서.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이때는 진짜 10만 명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이거는 10만 명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진짜 다 나오잖아요. 와, 진짜 여러분 대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좀 하고 일단 오늘 전 좀 급하게 불렀는데 와... 아니 뭐 야식 시켜 먹을까요? 아니면 뭐 게임 할까요? 근데 밥 안 먹었냐? 저요? 저 약간 점점?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일단 좀 먹자. 어차피 밥을 좀 먹고 마법감풍경 오늘 제대로 먹을래? 나도 옆에서 먹을게. 진짜요? 어. 먹어도 괜찮아. 아니 왜냐면 마법감풍경 그동안 내가 안 먹었잖아. 야 마법감풍경 야 시켜라 시켜 마법감풍경. 하나로 되지 뭐. 저도 마포깐풍기 그 사이에 안 먹었는데 한 번도. 마포깐풍기인데 너희 집에서 원래 배달이 안 되지 않아 원래? 그쵸 좀 안 되긴 하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저희 집 그렇게 멀진 않아서 배달료 조금 내면 오긴 해요. 오. 한 15분 거리 집이? 그러면 그거 시키고 야 뭐 저 뭐 커피는 어떻게 할래? 뭐 아메리카노? 오빠 제가 시킬게요 커피. 아 커피 내가 할게. 그쵸 휴대폰. 커피를 그래 뭐 네가 시켜라 그러면. 잠시만요. 야 나 진짜 나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와 너 어제 우리 24시간 할 때 이런 채팅을 써주지 진짜 황당해서 웃음이 나. 황당해서 웃음이 나 진짜로. 어? 와 저 어제 24시간 할 때는 진짜 나 죽일라고 하더만 진짜로. 이러게 있으면 진짜 텐션 찢었을 텐데 진짜. 와 상당히 어이없는 순간이네 씨. 오늘 일이 생기셔서 일찍 닫았대. 아 까비 어떻게 합니까? 가브리살이라도 시킬까요? 가브리살이요? 아니 그 뭐 일찍 닫았대. 가브리살도 배달 돼요? 아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혹시? 저요? 저 오빠 좋아하는 가브리살. 오빠 가브리살밖에 안 먹잖아요. 아... 아니 뭐 좋아요? 초밥은 그런 거 좋아해? 광민선 이거 나무 위키 쳐봐야 되나? 아 저 진짜 다 잘 먹어요. 그 오빠 뭐 커피 뭐 드실 거예요? 나는 저... 유자 에이드 없나? 유자 에이드나 청포도 에이드? 유자 에이드요? 청포도 에이드 아니면 딸기 스무디 아니면은 뭐 저 까라멜 마끼아또인가? 그래 잠시만요. 아 유자 에이드가 왜요? 에? 아 유자 에이드가 왜? 뭐 드실래요? 와 만기까지 사줘버리네. 만기 긴장한 거 보소. 어떤 걸로 하니까 야 가브리살 말고 딴거 된 거야. 좀 안 매운 걸로 하자. 안 매운 걸로.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일요일날 휴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휴방이라 기가 막히는구만. 인정하시죠? 예. 이번 주 말고요. 와 근데 거짓 많아. 무릎뼈가 거의 안 나오네. 와 와 거의 나 이제
힘드니까 쉬라고? 예? 와, 나 옛날에 그, 야, 우리 뭐야, 그 며칠 전에 그, 저, 나 그 숙제 방송하고 저 오늘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거의 죽일라고 하더만. 그래, 얘들아, 어차피 그러면은 저 오늘 민선이 왔으니까 밥 먹고 게임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가자. 그렇게 하고 뭐, 저, 저 뭐야 저 내일부터는 나도 이제 또 다 짜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시켰습니다. 야, 너 게임 뭐 좋아하냐? 저요? 저 피파. 피파? 피파 근데 요새 갑자기 하게 된 계기가 뭐야? 피파. 아 원래는 그 팀이 너무 구려가지고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니까 좀 의지가 많이 꺾여서 그냥 안 했었어요. 근데 팀이 좀 이제 좋아지니까 다시 네. 좀 하고 싶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현질 했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그래? 아니 뭐 너 보니까 잠깐만 아이디 주자고? 나 다 터졌어. 뭘 다 주래? 아 맞아 너 그 아니 민선이한테 고마운 게 제가 이번에 사실. 이제 6월 그 중계가 끝나고 이제 8시 10시 하고 또 그냥 10시 컨텐츠 하고 그날 새벽에 이제 제가 그 피파 21 한국 대표 그 덴마크 아, 맞아. 거기 나가는 초대석이 있어요. 어디 이렇게 소개시켜 주더라고. 그래 가지고 또 이번에 여러분들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계시면 예. 그 피파 21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비하인드가. 그러니까 이제 그 피파 21 프로게이머 분이 한국에서 제일 잘하시고 지금 뭐 세계 랭킹도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래요. 어 맞아. 덴마크 가서 이제 경기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세계 랭킹 200등 안에만 드는 사람들한테 주는 패키지를 이제 깔려고 하는데 엄청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 그치. 그래서 아마 파리만 나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감스트님 팬이기도 하고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연락할 수 없는 너무 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고 이제 그거를 까는 게 너무 이제 아깝고 하니까 혼자 까기 그러니까 저한테 원래 방송을 하자고 저한테 먼저 물어봤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거 같이 방송에서 까도 뭔가 별로 안 보실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지. 뭔가 좋은 컨텐츠인데 그러면은 감스트님도 좋아하시니까 물어볼까? 라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만약에 오빠 거절하면 제가 좀 난처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면이 살았어요. 아니 난 이 생각했지. 난 내가 이제 피파 21을 하면서 나도 이제 맨날 카드깡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실력적으로 한번 보고 싶었단 말이야. 개인기 쓰는 거나 진짜 잘해요. 근데 진짜. 엄청 잘하신다는데? 완전 약간 막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신들린 사람처럼 잘해요. 야, 아니 여러분들 진짜로 그날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어떻게 보면 제가 일찍 켜가지고 축구 중계하고 끝나고 또 10시나 11시에 간단하게 또 콘텐츠 있고 끝나고 바로 또 가거든요. 그래서 연속 3연타로 그때 따다닥 가거든요. 등산할 때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면은 피파도 좀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그때도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예. 방금 천둥 소리랑 빗소리가 지금 장난 아닌데요. 야 근데 너 저 뭐야 그 너도 막 천둥 같은 거 번개 치면 무서워하냐? 응. 그래? 저 여기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지금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거 배달 어떡하지? 배달 걱정까지 하네. 아니 일단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좀 공포 게임도 재밌긴 하겠다. 좀 거의 와나가지고 공포 게임을 하자 그럼. 오빠 안 무서워하면 할게요. 나는 안 무서워해. 나는 진짜 무서워가지고. 나는 거짓말 안 하. 나 해병대 출신이야. 아 진짜요? 어. 난 해병대 출신이야. 근데 밥 먹고 갈게요. 밥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밥은 좀 먹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막 웃기려고 내가 막 쫀 척 한단 말이야. 막 놀라고 막 역텐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지. 나는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할 때는 내가 이제
근데 방송 살려고 지금 하면 뭐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지 사실. 뭐 귀신. 오 재밌겠다. 난 귀신의 존재를 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어, 인정하잖아. 여러분 공포 게임 진짜 무서운 거 추천해 주세요. 야 우리가 안 한 걸로 얘들아 그 추천 좀 해줘. 그러면 내가 탱크 같아 봐서 미리 깔아놓고 밥 먹고 하고 그리고 내일 촬영 있다니까 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이어서 또 방송. 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어 근데 난 이제 원래 내가 귀신이 안 놀란 이거 좀 천둥이 놀랐네. 어 천둥이 너 원래 안 놀라는 사람인데 깜짝 놀랐네. 아니 빗소리가 엄청 심한데요? 어 빡세네. 왜 이렇게 크냐? 거의 뭐 타노스급이네 진짜로. 무서운 날이네 오늘. 다행히 잠은 좀 자고 왔어 어떻게? 네 저 오늘 오후 1시까지 잤어. 오 저 많이 잤네. 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렇게 불면증이 올 때 너만의 불면증 푸는 거 없어? 너도 이렇게 일이 엄청 많다 보니까 불면증 생길 때 있잖아. 그럼 뭐 노하우 같은 거 없어? 그냥 불면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안 자요. 그러니까 어차피 누워있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아침이 되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자려고 눕지 말고 저는 그냥 일을 해요. 그럼 잠들어요. 그러다가.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 내가 시험 기간에 항상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잤단 말이야. 네.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밀려있는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냥 그럼 저도 모르게 그거 보다가 약간 노잼인 부분에서 잠들거든요. 그래 야 그 노잼인 부분이 내 유튜브는 아니지? 아니죠. 오. 그래서? 그리고 뭐 요즘은 책을 안 읽지만 예를 들어 잡지를 읽는다거나 저는 그냥 새벽에 계속 뭔가를 해요. 아니면 축구를 본다거나. 오 야 이거 장난 아니네. 그냥 아이 뜨끔 아니에요. 아 난 폰 봐서 그런가? 야 근데 축구 진짜 많이 보나 보네. 근데 요즘은 그냥 K리그를 더 많이 보고 이제 끝났으니까 네, 보다 보면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때 사실 저 여러분들 그 깜부기 사건 있을 때 사실 그때는 축구를 좀 보면서 약간 광민선의 축구 지식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다. 그냥 평범하구나.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아 이제는. 아니요 지금도 몰라요. 아 진짜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오히려 축구를 더 몰랐을 때는 지금도 모르지만 더 몰랐을 때는 막 주변에서 모른다고 하면은 막 괜히 이게 찔리니까 아 뭐야 나 뭐 모르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많이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그렇고 많이 진짜 이 축구랑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 국가대표 이제 해설위원 출신인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그때 엄청 깨졌잖아요 진짜로. 나도 막 부족해가지고 맞잖아. 어 콜롬비아 해설 봤지? 네가 봐도 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어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말이 그렇지만 나도 K리그 해설 했었단 말이야. 했었어. 전남하고 인천. 이거 잠깐 볼래? 근데 이때는 여러분 제가 이때는 축구 커뮤니티에 있어. 민심이 좋았어요. 하면서 축구해서 잘하네, 은근히. 난 말도 안 되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이때는. K리그2였어요? 아니, K리그1. 진짜 정식으로. MBC 스포츠에서. 오, 대박. 진짜네? 이스타랑 같이 하셨네요? 어, 진짜로 했어. 오, 대박. 와 조회수도 아니 조회수도 와 그 마지막 경기 승우 아레나에 함께하는 인천과 전남 경기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축구계 해설 이스타 이종현 해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함께하실 분 관제탑 셀러브레이션의 주인공 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특별 해설위원 감스트 함께해 주세요. 난 머리 저 정도만 보여야겠다. 이종현 해설 지금 기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는데요. 네. 월클 감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잘 도와서 오늘 재밌는 중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종현 해설도 약간 좀 긴장하면서 눈빛을 살짝 좀 돌리는데 네. 자 오늘 감스트가 함께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뭡니까? 예, 계기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네. 팬분들과 소통하려고 제가 18년도 12월 8일
이때가 내가 진짜 너무 잘 될 때라 이 자리에 개곤해설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정말 재밌는 해설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짧게 예. 막상막하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단 한마디로 막상막하의 서바이벌을 위한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아, 이 헤드셋은 지금 처음 써보는 거죠? 이제 인터넷 방송에 써보긴 했는데 네. 오늘 쓰니까 뭔가 더 비싸 보이고 네. 네, 너 마음에 듭니다. 네. 아 어떻게 지금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아 MBC 스포츠 플러스 이제 안영규 PD님과 네. 축구 게임을 했는데 아 게임? 네 내기를 해서 제가 이기면 제가 K리그 해설 시켜달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 그럼 이긴 거네요 그러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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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때문에 하게 네, 제가 졌는데 네. 마지막에 쫄라가지고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이 관제탑 세레모니 우리도 오프닝 때 했는데 이거 은근히 운동이 돼요. 네, 네 이게 좀 나중에 가수 싸이 씨가 네. 이거 앨범이 쓰셔가지고 전 세계적인 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관제탑 세레모니 하면 또 인천 문선민 선수와 또 많은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전에 감스트와 문선민 선수 만나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국대 경기 때 네. 문선민 선수 진짜 착해. 지금도 연락하는데 진짜 착해요 진짜. 네. 근데 그때 강원했다고 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 친하지 문선민 선수. 시축이 되네요. 감스트도 캐리그 홍보대사로서 시축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아 저는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네. 네. 감스트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보다 훨 잘 차시네요. 네. 네. 저는 호베로 또 카를로스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아 이때는 진짜 전진하기 잘했는데. 아. 시작부터 지금 2차 네. 지금 실패했습니다. 선민 접근. 이거를 판도 일단 체크를 합니다. 네. 피킹입니다. 피킹 아니에요. 볼킥을 하라는 볼킥이야.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손가락 이제 지시하는데 네, 좀 비슷한 네, 그렇죠. 네, 네. 네. 페널티 스팟이 아니었죠. 그렇죠. 아, 저는 기대를 좀 했던 게 네. 박대한 선수가 FA컵 때 페널티킥 선방으로 팀을 4강에 견인했었거든요. 네. FA컵까지 챙겨보는 해설위원 감스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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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진야가 없는 가운데 대신 들어온 김동진 선수가 첫 태클은 굉장히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김동민 선수가 주전인데 아시안 게임 이후에는 김진야 선수가 주전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고사 선수를 이제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거 공부하고 싶네. 고사 선수 이번 시즌 18골, 문선민 선수가 13골. 어? 이 두 선수만 해도 31골이거든요. 네. 인천 득점이 2018 기준으로 52득점인데 절반 이상을 이 두 선수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게 기대가 좀 커,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이제 후보대사로서 경구단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감스트가 이제 방문했을 때 홈 성적이 좀 어땠나요?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겼습니다. 아 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기거나 이겼습니다. 홈 승률이 좋네요. 그렇죠. 네. 제가 네. 승리의 팅커벨입니다. 네. 팅커벨. 네. 주원이 형이 너무 잘 받아주셔서 저 신승대 캐스터님이랑 좀 해서 가나요? 아니요 편하게 가는데 오늘은 정말 백과사전 수준으로 준비했고 네. 길게 네. 질주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길라르 선수의 베스 날도 서 있는데요. 네. 아길라르 선수가 사실은 지금 도망 2등인데. 그렇죠. 와, 여기서 오늘 2도움만 더 한다면 도움왕이 되거든요. 네. 지금 도움왕이 선수가 11도움으로 대구의 세징양 선수인데 지금 같은 시간에 강원 대구가 경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시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그쪽 대구 경기에서는 세징양 선수가 안 나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글라르 선수가 도움을 기록하게 된다면 도움왕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고요. 왼쪽 훈선미. 훈선미 선수가 사실 이제 중앙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선수긴 한데 오늘 사실 이유연 선수랑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둘 다 27번인데 이런 것들 꼭 관전 포인트 가져가시면 경기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을 다 하시는 27번과 27번의 맞대결. 맞는 말 진짜. 부고사 밀고 들어옵니다. 부고사 그렇죠. 이게 골대 맞습니다. 골대만 골로 나옵니다. 전남이 공격의 흐름을 많이 가져가더라도 결국 축구는 골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유리한 상황을 보여준다면 인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부고사 뭐라는 거야? 기정사실화. 좋습니다. 인천 빠르게 서비스. 남준재는 가거든요. 들어옵니다. 남준재 굉장히 자신감 있게 드리블하는 선수인데 남준재 선수가 인천 경기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
6승 3무 4패 굉장히 좀 승률이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경 이런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남준재 선수의 그 승률도 높고 감스트가 방문하는 팀의 홈 승률도 높고 자, 전남 쪽으로는 좀 밀어줄 만한 거 없나요? 이때 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젊어하면 드래곤즈 인천 이때 용적 이따 보면은 그 나오거든. 용트림. 네. 레전드 장면 나와. 레전드 장면. 누가 이제 호주 A리그 있을 때 멜버른 빅토리 때도 우승을 경험해본 선수. 아니 내가 선수라면 경험이 있는 게 좀 너무 고마워서 감동받을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스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안한 얘기를 하자면 도나치 선수가 이번 시즌 전남에서 그렇게 뭐 단단한 수비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좀 아쉽죠. 네. 근데 감스트가 진짜 준비 많이 했네요. 네. 아 근데 제가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려 했는데 틀릴 뻔했네요. 네. 아, 저한테 이런 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지적하자면 그 이주원 해설위원님이 네. 김동진 선수가 네. 김동민 선수. 네. 중계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훈훈하네요. 이때 이때 피디님이 아~ 엄청 웃었는데 진짜 이거 마이크 다 들리거든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대박 재미없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진짜 막상 와서 보고 정말 재밌거든요. 그렇죠. 대리가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 진짜. 두 팀 모두 보면은 아빠가 정말 좋아. 우성민 선수가 사실 월드컵 때 이제 접는 걸로 좀 이렇게 디스를 당했었잖아요. 네. 요새는 덜 접는데 더 플레이가 세련돼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 접고 이제 슈팅 때리겠습니다. 이제 선언하고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접기는 세 종이 접기만 해야죠. 네. 뭐라 하는데. 남준재 발끝에 골이 터지고 레골라스 남입니다. 네, 레골라스라고 하면 화살을 당기는 시 그 세레머니를 보여주는데 오늘 약간 다른 세레머니를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네. 화살이 당겨졌나봐요. 네. 네. 손이 손을 다쳤기 때문에 네. 화살을 못 쓰는 거 아닐까요? 네. 아 나오네요. 아, 나오네요. 사실 발리슈가 하면 전북현대 모터스의 이동국 선수가 있는데 오, 오늘은 네. 남준재입니다. 아, 정말 장난 아닌데. 네. 피케 골이네요. 네. 모서리 근처에서 지금 파울이 있었거든요. 박대현 선수 잘 맞거든요. 4강까지 견인한 적 있습니다. 네. FA컵. 네. 강력합니다. 아, 이만합니다. 페널티킥 성공 무고사. 자, 이렇게 되면 시즌 19골이 되는 무고사 선수입니다. 네. 빠져나오죠. 패스 잘했어요. 홍영주 움직이 잘하는데 이렇게 되면 9골 2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9골입니다. 터치 후에 쓸데없는 동작 없이 파포스를 보고 정확히 밀어넣었기 때문에 네. 완벽한 슈팅이고 아, 완벽한 골이었다고 볼 수 있죠. 홍영주 선수가 전남의 득점 1위거든요. 어려울 때 해주네요. 정말 스트라이커는 이렇게 어려울 때 팀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골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역시 홍영준입니다.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 국가대표가 된 적도 있죠. 그만큼 이제 이전부터 기량을 인정받았던 선수인데요. 전반전이 벌써 42분인데 정말 꿀잼입니다. 순삭인데요. 네. 그냥 볼 때보다 어떤가요? 시간 흐름이 엄청 시간 빨리 가요. 해설할 때 전반전 좀 안 가고 무슨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나죠. 초반에는 기억 안 나는데 네. 지금 긴장이 좀 많이 풀려서 네. 편안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전반전 해설 느낌이 저는 저한테 평점을 준다면 5점 대고 네. 10점 만점에? 네. 아, 네. 어? 제가 원래 평점 1점을 예상하고 있는 뭐 5점 대고 지금 네. 인터넷으로 좋습니다. 가운데 많이 비어있어. 근데 이때는 아,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게 주원이 형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네. 다 받아주니까 승승대 계속 영리한 맞춤입니다. 네. 아,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한 것을 감스트가 얘기했어요. 네. 네. 아 감스트가 축구 많이 봤는데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거 좋다네요. 이전 해설에 말을 낚아챈 건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0.1초 차이로. 네. 아 저 후반전에 제가 좀 더 빨리 말해야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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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더 빨리 말하겠습니다. 선수 뛰기도 전에. 주원이 형 때문에 주원이 형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지. 인천이 두 골을 쉽게 넣으면서 아, 오늘 경기 인천 분위기로 가는가 싶었는데 아, 전남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다가 이제 뒤에만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문성민? 끊었어요? 문성민 선수가 패스 시도 정말 좋았던 함석종이 저보다 더 잘 출... 어떻게 했냐면 오 대박! 골을 넣고 우리 쪽, 내 쪽을 보고 이걸 해줬어 세리머니로 와 대박! 그러니까 여기 인천 팬분들이랑 문선민이 문선민 선수가 우리 쪽 보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와 너무 감동이더라고. 그러니까요. 같이 호흡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 근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문선민의 시즌 14번째 골이 되겠습니다. 와 문선민 되게 잘했네. 길게. 김중재.
패스 시도 정말 좋았던 함석종인데 방금 패스는 정말 피를로 사비 알론소 주닝료가 생각납니다. 네. 근데 킥 잘하는 선수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네. 네. 와 대박 대박. 이때는 여러분 진짜로 해설에 까는 게 없었어요. 까는 게 진짜로 목소리만 좀 더 좋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있고 야 잘하는데 더 시켜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제가 또 이때 저 이 내가 또 이게 잘못해가지고 예, 좀 아쉽죠 사실은. 그치 그치 콜롬비아도 좀 있었고 근데 콜롬비아 끝나고도 사실 K리그랑은 계속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쉽죠 사실은. 왜냐면 진짜로 이게 진짜 내 목소리가 TV에 중계로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기쁘더라고. 진짜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 경험이 딱 세 번이죠. MBC 챔스 해설, 그 다음에 MBC 국가대표 해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MBC 스포츠 해가지고 K리그 좀 있죠. 맞아, 제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랑 직관을 가네요. 감사합니다. 아, 요새 VIP 티켓을 바로 구하신대요. 아마 근데 9회 질 거야. 아마 9회 질 거라서 VIP로 해가지고 그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네. 막 옷 예쁘다는 채팅 있는데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못 구해줘도 레전드라고? 자 일단은 좀 여러분들 그런 좀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시고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방송에서 화를 좀 안 내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일단 그러면은 저 밥 언제 오냐? 탱구야 얼마 남았냐? 뭐라고? 아 이제 20분 됐어? 뭐 시켰는데? 뭐 시켰냐? 아 돈까스 좀 이번에 와 축하. 뭘 오랜만에 시켜. 어제도 돈까스 시켰더만. 와 진짜 너무 심하네. 아니 제가 별명이 텐까스거든. 돈까스만 계속 먹어가지고 되게 지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돈까스 진짜 오지게 좋아한단 말이야 진짜. 저 너무 좋아하는데? 넌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 어떤 음식? 저 가브리살이요. 아니 제가 그 이후에 그 이제 고깃집을 갔는데 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가브리살이? 그래가지고 가브리살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그게? 근데 맛있어! 저는 그렇게 제가 막 굳이 시켜서 먹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뭐 한번 먹어본 것 같았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삼겹살보다 가브리살이 진짜 여러분들 맛있거든요 진짜로. 예 많이 괜찮아가지고 막 기름지지도 않고 맛있었어요 진짜. 그럼 그러면은 오기 전까지 제가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 좀 하자. 아 월드컵 좀 하고 있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아니 일단은 좀 해명 하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야? 아니 제가 이걸 보고 노루패스 안 보니까 나 안 보니까? 네 안 보니까 안 보고 차면 노루패스 아니에요? 그건 맞지? 노루패스 노루패스 플립플랩은 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속이는 거잖아요. 수비도 속이는 거. 그치 그치 약간 진유권. 이거 좀 잘했던데 깜짝 놀랐는데 쉽던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원래 진짜 어려워요. 발 꺾이는 게 어려워. 잘한다 이거. 아니 축구를 이렇게 찍은 이유가 내가 물어보고 싶어. 축구를 평소에도 좀 해? 아니 그게 호나우즈님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멋있어가지고. 근데 뭔가 이거 어렵나?
아 어려운데 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그 기술이? 네. 갖고 찍었죠. 근데 이거 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어. 올려놓고 좀 약간 많이 부끄러워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냥 네가 아직 진짜 축구를 못 봤구나. 보여줄게. 그런데 좀 잘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건 잘했어. 라보나 킹은 잘했어. 라보나 킹은 상당히 잘했어.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잠깐 여러분 2분만 보겠습니다. 예.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이제 옛날에 전성기 시절 축구거든. 잠깐 좀 볼래 이거. 아 요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6강 2차전 팀 지코 대 팀 커맨더 지코 대 팀 감스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지코 형님 뭐. 아 이거 봤어? 와 이게 그 유명한 감스 태클이야. 얼마 전에 주민규 선수가 이거 했던데. 자 여기 캄스트 팬들 옵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 나의 기회. 캄스트 수비. 아 네. 맞습니다. 캄스트 스피드 오버. 바디 페이팅. 아 강화가 덜 됐어요. 이게 축구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건가? 이거 저희 마키아토로. 아 오케이. UFO 쇼 한번 보자고? UFO 쇼 오지게 하지 진짜. 어 땡겨. 유에프가 레전드야 한지 얘들아. 진짜로. 어. 아니 유튜브는 요새는 왜 이렇게 저 약간 좀 안 올리고 있어요 요새? 아 저 너무 힘들어요. 왜? 편집자를 못 구하겠어요. 저도 진짜 유튜브도 너무 하고 싶고 그런데 편집해 주실 분이 없어요. 아 빡세긴 하지. 여기 좀 구하기 좀 빡세긴 해. 왜냐하면 왜 약간 안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요즘 편집자들이 그 유튜버 밑에 안 있으려고 왜 하냐면 그냥 회사 들어가서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게 돈 더 많이 하니까 약간 그러게 하거든. 근데 저 요즘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저 사실 그 매니지먼트 해주는 회사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튜브 채널만 이제 다른 회사랑 계약할까. 아 MCN? 뭐 MCN이나 뭐 지금 뭐 여러 군데 미팅만 하고 있어요. 근데 MCN은 이게 진짜 계약을 엄청 잘해야 돼. 왜냐면 계약을 잘 못하면 좀 뭐라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고민 중.
저는 완전히 이걸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막 주변에서 보면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회사가 있거든요. 와, 그치, 그치. 그렇잖아요. 어. 근데 막 너무 부러워가지고. 근데 이게 MCN에 들어간다고 거기서 편집자를 구해주진 않아. 나도 옛날에 이제 다시 다이아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편집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도 댓글에 아니 이 사람 편집 왜 이렇게 못하냐 하나 진짜 너무 노잼이다 이런 댓글 달렸어. 계속 삭제하다가 근데 웬만해서 편집자를 안 자르는데 그분이 그만두시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다이아 TV에 부탁하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편집자를 구하려면은 약간 좀 커뮤니티에 공고를 하고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해. 솔직히 말하면 저 1년 동안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편집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바로 알아채는 것 같은 거예요. 댓글에 어? 이번 편집자 너무 노잼인데? 이렇게 달려요. 제가 편집한 것 같아요. 약간 들켜버렸구나? 에이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해 올린 영상이 뭐 한 대여섯 개가 다 1분이 안 되는 짧은 영상이에요. 왜냐면 편집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올린 거죠. 아니 어떤 쪽으로 하면 나가고 싶어? 내가 저 어떻게 보면 나도 이제 이제 이런 말 좀 하긴 그런데 200만 유튜버로서 아니 뭐 어떤 식으로 가고 싶어? 광민선이랑 곽 채널을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하고 싶어? 저는 그냥 제 일상도 그냥 다 찍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찍고 싶어요. 뭐, 아 좋아하는 것들? 네, 게임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그걸 좋아하면서 저는 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찍고 싶은데 일단 촬영해 주실 분도 없고. 아 브이로그도 하면서 좀 약간 네. 게임하는 것도 올리고. 네. 왜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 축구 쪽에 일을 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출연자로 만약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은 뭐야 얘가 방송 출연하러 온 거야 아니면 개인 뭐 찍으러 온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출연자 분들은 그 유튜브 쪽 PD님이 이렇게 붙으니까 오히려 뭔가 보기 좋아 보이고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니니까. 아 그러니까 전문 너도 약간 전문 이 네. 카메라맨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 탱구야 출발해라. 일상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축구나 게임. 그러면은 좀 한번 찍어서 올려봐봐. 찍어서 올리면은 좀 그 뭐야 그 반응이 오거든. 이게 약간 내 방법이 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롤로 옛날에 잘 될 때 어떻게 했냐면. 화, 목, 토에 롤을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네. 그 사이사이에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생방에서 재미있었던 그 토크를 모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봤단 말이야. 아니면 그날 뭐 오목을 했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올렸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반응 좋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올리면 돼.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브이로그가 원래 잘 돼. 그럼 브이로그를 월 일주일에 다섯 번 올린다고 하면 브이로그를 세 번만 올리고 두 개를 피파도 올려보고 롤도 해봐. 그럼 거기서 만약 피파가 조회수 잘 나와 롤이나 그럼 그거 하나를 잡고 그럼 이제 어떻게 올리냐면 롤 두 개 브이로그 두 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또 다른 걸 올려봐. 그럼 그게 터져. 그럼 또 바꿔. 계속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보면은 이제 일주일에 6일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운영을 하거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널이 200만이 돼 있더라고 약간. 근데 오빠는 이제 뭘 해도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아까 그 개인기 조회수 10만에 나왔는데 그럼 축구해도 돼요? 근데 내가 냉정하게 말할까? 그거는 너의 축구를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보려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광민선의 브이로그로 가. 내가 봤을 때 그게 맞아. 네. 오케이. 멈춰래요. 그게 맞아 내가 봤을 때. 아니 약간 이런 거 재밌더만 옛날에 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아 뭐 있었는데 뭐 안녕하세요 뭐였죠 그게? 뭐 피파인데 뭐 피파를 아 완전 초반 거였네. 욕망의 포메이션 저런 거요? 아니면은 뭐였지?
네. 아 이건가? 아 이건 아닌데?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진짜 막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막 올렸어요. 막 올렸는데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요. 체계적으로 해야 돼? 네. 막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 뭐야 그 각 채널마다 특징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기훈이 같은 경우는 먹방하고 저 이렇게 저 재수 씨랑 같이 먹방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엄청 요즘 핫하신 진용지 씨 보면은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그것만 계속 찍으시잖아. 너도 약간 너 채널 하면은 아 광민선이 뭘 하는구나 약간 그게 필요하긴 하지. 감싸움에 약간 롤 하고 저 보라 올리고 게임 올리고 이제 나는 약간 좀 잡이고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맞아 맞아 인정 킹정. 에? 에? 아, 여기 채팅창. 아 오케이. 네, 잡이 좋긴 해요. 왜냐면은 이것저것 하면서 좀 다 좀 잘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하면서 저 이렇게 해줬어요. 예. 하여튼 저 편집자 구하길 바라 빨리 구하길 바랄게. 어 나도 한번 알아볼게 나도. 네. 그럼 많이 올리고 싶어요. 야 일주일에 몇 개 올리고 싶은데? 저 세 개. 세 개? 네. 일주일에 세 개 올리고 싶은데 지금 한 달에 세 개도 못 올리고 있어서. 한 달에 세 개도 못 올리고 있다고? 네. 한 달에 세 개 그러다 구독자 다 떠나겠다 진짜로. 그니까요. 뭐라 네가 하라고? 제가 못 하고요. 예. 제가 편집하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 제가 편집을 해봤어요 직접. 왜냐면 솔직히 제가 옛날 감투비 형님 의심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편집이 너무 늦게 되니까 제가 형님한테 이랬어요. 형님 너무 늦게 되는 것 같아서 형님 좀 서운해하시더라고. 그래서 형님이 딱 진지하게 그러면 스테야 너가 해볼래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내가 했거든. 거짓말 안 하고 저 같은 경우 한 시간 만에 그 프리미어 프로 있잖아요 그거 삭제한 다음에 모니터를 깼어요 제가 진짜 주작 안 하고. 진짜요? 예, 너무 박쳐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이 1-2분 영상 만드는데도 진짜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진짜 막 10시간도 걸리더라고. 저도 영상 하나 편집할 때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네. 그러면 여기서 광민선이 편집한 영상 좀 보고 갑시다. 곧 봐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긴 하네. 아, 네. 초반에 한 건 다 제가 한 거예요 영상. 그럼 이런 것도 그쵸 이런 거 편집이 거의 안 돼 있는데. 그럼 뭐 어떤 거? 진짜 이런 것도 다 아 이것도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걸 올렸네.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 한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제가. 오 나쁘지 않은데 잠시만요. 꼬리를 넣고 싶은 마음이 초반에 되게 강하잖아요 태린이로서 그냥 스쿼드로. 이때는 좀 다 정박에 배치하고 있었어. 아 수비가 너무 피파 아예 모를 때. 아 결국 먹혔습니다. 피파 유저분들 여기서 이미 다 그냥 이렇게 화면도 옮기고 뭐 없죠 편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이것도 편집 없네. 저 편집을 많이 안 했네요. 왜 이게 일주일이었지? 꼬리를 넣고 싶은 마음이 초반에 되게 강하잖아요 피린이로서. 그래서 이거네 약간 팩폭대니면 편집하다 중간에 그만했네 약간. 네. 쉬다가 막 이랬네. 근데 솔직히 말하자 이것도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빡세긴 해 내가 봤을 때. 야 근데 편집 안 해도 된다는데 그냥 막 올리라는데? 그냥 올려도 돼요? 그냥 올리라는데? 아니면 이렇게 그냥 거짓말 안 해도 조회수 진짜 조회수 엄청 잘 나오는 거 하나 알려줄까? 그 뭐라지? 눈 이거 마주치는 거 뭐라지 그거? 아이컨택? 광민선 아이컨택 해가지고 캠 쳐다보고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어봐. 그거 내가 조회수 무조건 20만 넘는다 진짜. 진짜로 진짜 무조건 20만이야 내가 봤을 때. 30만도 갈 수 있어. 오빠 볼 거예요? 응? 볼 거예요? 나는 뭐 잠깐 보겠지 잠깐. 잠깐. 이제 먹자. 아니 왜냐면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봐 진짜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밥을 좀 먹고. 어 밥이 왔나 보다. 대박. 자 일단 저 여러분들 저는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손 좀. 펜가스. 물 완전 손을. 제가 2019년도에 지스타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환경이가 있었어요. 걔가 피파 프로게이머라서. 환경이 엄청 친하잖아. 네. 근데 환경이랑 진짜 친하더라. 네, 환경이랑 친해요. 그래가지고 그 환경이랑 막 영상 촬영도 하더라고. 의리가 있는 친구라서. 환경이 진짜 네, 진짜 나는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하면 환경이는 진짜 여러분들 환경이는 진짜 무조건 끝까지 내려가야 돼. 진짜로 환경이는. 와, 오 근데 너 춥지 않아요? 그쵸? 아 이제 껐다 껐다. 아 내가 에어컨 27도로 바꿀게. 아 세팅 오케이. 이렇게. 너무 더운데? 끄라고요? 오빠 진짜 너무 고마워요. 유니폼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유니폼? 오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네. 이 파란 색깔이 너무 예뻐. 다행이네 다행이네. 진짜 야 탱구 씨 이거 뭐예요? 어? 이거 뭐예요? 그거? 그거 감 공룡인데 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거 가져갈래? 에? 아니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집에서 무섭다. 보면 무서워. 아 집에서 무섭다고? 밤에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야 근데 너 그러면 공포 게임 할 수 있겠냐? 근데 혼자는 못 하는데 같이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쪽지로 일단 좀 받아가지고 된 거 좀 깔아놔. 어 그리고 닫아지진 않네. 오 리나메가 좀 근데 친구야 잘 먹을게. 아 노잼이라고 오케이. 어 이거 너 거다. 아니 이거 없어. 어 이거 안 아 진짜 이거 아니 이거 네, 뭐지 세 개가 왔는데. 이게 뭘까요? 만개 시켰나? 이거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아 맛있구만. 아 여러분들 저는 적당히 먹을게요. 예 저는 살 빼야 되니까 적당히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오빠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먹방은 돈가스입니다. 보이시나요? 맛은 어때요? 와, 너무 맛있네요. 나 갑자기 안 맞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걸? 아프리카에서. 아, 그래요? 에, 맛있는데? 아, 아니면 ASMR처럼 하는 건가? 근데 아프리카는 약간 이런 게 뭐라고 화면 가까이 찍어달라고 닥치시고 약간 이런 우린 좀 세게 하거든. 근데 아, 이제 이거는 아,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하래, 그렇게 잘하고 있대. 이건 뭐예요? 그거? 그 치킨일걸? 치킨을 먹어볼게요. 돈가스 소스. 그게 뭔데 그게? 가라가 뭐? 아, 가라하게. 아, 내가 옛날 일본 가서 먹었던 건가? 환경이랑 그때 정권이랑 기현이랑 갔을 때 그건가? 맛있다. 근데 이거 방금 튀겼다. 어떻게 알아 그걸? 이 튀김 안에 있는 기름이 뜨거워요. 아, 당연한 건가? 어, 근데 다 속았어. 다 오라고 했어. 야, 공룡 챙기라는데 그 중간중간에 살다 공룡 팬별 공퀴들 닥쳐라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좀. 어? 이상한 말이냐. 아. 이번엔 치즈 스틱을 먹어볼게요. 에? 뭐라고 했어요, 근데 오빠? 뭐 쳐내라고요? 그런 거 알면 안 돼요, 그러면. 아, 공룡을 주라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뭐 공룡이 부럽다 막 공룡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오. 야, 근데 이렇게 막 스케줄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바이오로 되면 그렇게 막 안 엄청 깨질 것 같은데. 아, 오히려 너도 BJ들하고 네. 비슷할 것 같은데. 진짜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빠도. 저도 보면은 너무 알겠거든요. 진짜로 바이오리듬은 그렇다 쳐도 인간관계가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 인간관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왜냐면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치. 오빠도 하다 보면 막 길어지고 밤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저도 주말에 방송 잡히는 경우가 더 많고. 근데 보면 일단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으면 제가 무조건 막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갑자기 당일 파토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아, 당일 파토? 아, 네. 빡세네. 네. 왜냐면 이게 방송 자체가 딜레이가 돼버리니까. 그쵸. 저녁 7시 약속인데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친구들이 서운해하고 저를 미워할까봐 약속을 안 잡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 저는 약속을 아예 안 잡거든요. 오빠가 이렇게 당일로 불렀을 때 제가 오케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쉬는 날이 있더라도 혹시 몰라서 약속을 다 안 잡아요. 번개만 받아요, 번개가. 야, 이게 빡세다 진짜. 뭐 그러면 너도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 친구들도 막 만나기 힘들겠네. 네, 그게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막 그냥 저는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제 마음 똑같은데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서운할 수 있잖아요. 아, 방송하더니 변했다 이럴 수 있고. 왜냐면 모임에 잘 못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진짜 약간 원래 성격이 전 어렸을 때는 외향적이었거든요. 아, 어, 네. 외향적인데. 근데 약속도 잘 안 잡고 이게 항상 이제 인간관계에서 미안할 일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이 내향적으로 좀 변하더라고요. 아, 내향적. 와, 그게 또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먹어. 어, 오빠 주세요. 야, 먹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너 먹어, 너 먹어. 나 저 탄산 안 먹고 저거 먹을게, 나. 아, 진짜? 입 안 대고 먹을게요? 아, 입 대고, 입 대고, 나. 어. 근데 오빠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는데. 나는 뭐 나도 그렇지. 나도 저 맨날 내 친구들 저 중학교 때 뭐 기현이나 정권이나 애들 보자고 하면은 걔들은 이제 주말에 시간 되는데 나는 주말에 무조건 시간이 거의 잘 안 되잖아. 밤방송 무조건 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만 휴방이니까 걔들은 그때 무조건 회사 나가고 한 명은 또 군인이고 이러니까 직업 군인이니까 이제 사실 좀 힘들지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애들은 이제 이번에도 안 나오냐 이번에도 안 나오냐 이러니까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갈 때도 나는 이제 막 중학교 때나 군대 갔다 오고 우리가 술 마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걔들은 한 달 전에 만났던 얘기하고 세 달 전에 만났던 얘기하고 얘기가 틀려. 그리고 이제 삶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갑자기 월 수입 얘기가 나오면 아 요새 진짜 카드값도 힘들다. 근데 솔직히 난 그때 막 3천만 원씩 현질하니까 좀 조용하고 있었지. 아 진짜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임직인 수입이 어떻게 돼. 그래서 난 살짝 뻥쳤단 말이야. 아, 나도 힘들지 이러면서. 나는 그때는 좀 여유가 있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아 이게 좀 빡세더라고. 네. 공감대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 같은 경우 내가 다 사고 약간 뭐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도 저 애들은 막 이런단 말이야. 아, 됐어 우리가 계산할게 막 이런단 말이야. 좀 그렇지 그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친구들이 알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방송에서 오는 공허함을 또 방송으로 채우는 느낌? 또 이렇게 막 시청자들 만나고 이렇게 막 팬분들도 생기고 하면은 다시 또 그게 막 너무 행복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빠 근데 저 물어볼 거 있어요. 어 물어봐. 그 방송할 때 어. 다른 분들 보시니까 저만 존댓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나한테? 네. 반말해 그럼 반말해. 반말해도 돼요? 반말해. 나 한 번도 말 노라는 소리 안 하셔가지고. 아니 나 그러니까 나는 뭐 그 반 아 해. 저 난 뭐 상관없어가지고. 왜냐면 그래서 친구 같고 편하니까. 예. 너 주사 차인데 봐. 아, 물 좀 줘, 물 좀. 가 주세요. 이거 내가 맛있어. 아니, 물 먹이 뭐야. 야, 나도 물어볼 거 있어. 나도 하나 좀 여쭤봐도 돼? 네. 내가 그때 살 빠졌을 때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단 말이야. 이제 나도 이제 다이어트 이제 뭐 항상 한다고 안 하고 이제 뭐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다이어트 화이팅 할 때 근데 네가 댓글 달더라고. 화이팅. 그래서 내가 안 자고 뭐해 이러니까 바로 네가 댓글 달더만. 불면증. 아 오케이. 아 근데 물어볼 게 뭐예요 질문이? 아니 그냥 그거 물어봤어 그냥. 에? 그냥 그걸 물어봤어. 그래서 뭐요? 어? 뭐요? 잠을 왜 안 잤냐고요? 잠을 왜 안 잤어? 내가 인스타 보고 있었는데 오빠가 딱 뜨길래 다이어트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렇지. 인스타를 네가 좀 살짝씩 해야겠다. 왜냐면 잠을 안 자네 인스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인스타를 하니까 잠을 안 자네. 그냥 근데 오빠 인스타 잘 안 하지 않아요? 나? 나는 잘 안 하지 나는. 나는 안 해. 제가 인스타 스토리를 자주 올려서 아마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 사실 제가 더 많이 올리거든요. 아니 엄청 많이 올리고 막. 저랑 이제 뮤추얼 대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지인분들만 볼 수 있게 스토리를 또 많이 올려요. 아니 뭐 그런 것도 하더만 그 질문 받기 막 그런 거 하더만. 질문 받아가지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막 이러더만. 네 이제 그거는 팔로우분들하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한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만 볼 수 있게 스토리를 올릴 수 있는 기능 아세요 혹시 여러분? 몰라 나는. 아 반말할게. 반말할게. 어 반말해. 아 까먹었다. 어 반말해. 고마워 알려줘서. 근데 이제 내가 스토리를 올리면 그게 누가 봤는지 다 뜬단 말이야. 근데 그 친한 친구의 오빠도 있다? 근데 안 보더라고 항상. 그래서 아 진짜 인스타를 안 하는구나 했지. 아 내가? 응. 내가 나는 진짜 인스타를 잘 안 해. 솔직히 말하면. 나 인스타를 왜냐면 인스타를 하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옛날에는 많이 했어. 옛날에 어쩔 때 많이 했냐면 내가 이제 저 MBC 나갈 때 한참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거를 좀 그때는 뭔가 좀 내가 이걸 과시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누구랑 촬영했습니다 그럴 때 좀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 빠졌을 때 나에 대한 이렇게 외모 이 그게 좀 높아졌을 때 좀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은 좀 맞아 안 올려도 월클이지. 오빠 근데 왜 하나도 안 먹어? 돈가스? 아 네. 어우 근데 이건 입이 안 맞네. 야 깔았냐? 응. 아 좀 재미가 안 와서. 양이 진짜 많다 여기. 이거 뭐지 근데? 아 이걸 안 먹었었네. 그 내가 이거 쫄면 저 뭐야 이거. 야 젓가락 어디 있냐? 몰랐어요 여러분 쫄면 있는지. 야 젓가락 어디 있어? 여러분 다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쫄면이에요.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하냐면 아 없네. 약간 된장국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네. 아 된장국 넣었으면 맛있었겠다. 원래 이렇게 살짝 넣거든? 맞아! 된장국 진짜 조금 넣어요. 이거 잘 그거 어 면 이거 그거 하라고. 아니 여러분 맛있을 거예요. 된장국 조금. 그래서 다 먹어? 그래서 야 탱구 여기 좀 해. 야 탱구 여기 좀 해. 그래서 그거 작은 거 아니에요? 일단 담아서 비우면 될 것 같아. 야 탱구 이거 좀 해. 바쁜 애기야 되네. 와 이거 좀 해. 유형은 줄 알았어. 이거 소리는 안 나는구나. 소리 안 나. 야 궁금하게 막 너도 막 인형 안고 자냐? 원래 막 여성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 나는 베개가 있으면 베개를 안고 자. 아 베개를? 아 이거 뭐라 그랬지? 뭐 이렇게 안고 자는 사람 뭐라 그랬지?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그게 좀 궁금했던 게 아 뭐라 그랬지 그거를? 뭔데? 애착 인형? 죽부인? 죽부인은 그거잖아. 저 담양 그거잖아. 그거. 담양 대나무로 만든 거. 아. 그게 죽부인이고.
오케이. 와, 감사합니다. 탱구. 축구인 담양 맞아요.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어. 대박. 그래, 진짜 맞아. 오빠 이거 먹어봐. 어, 근데 이거 거꾸로 쓰네. 먹어봐. 아니 나는 저 애들이랑 밥 먹고 와가지고 좀 빡세다. 오. 원래 밤에 먹는 쫄면이 제일 맛있는 거죠. 밤에 먹는 게? 비빔면 이런 거 진짜 맛있어. 야, 근데 너 같은 경우는 밤에 그 촬영 전날에 먹어도 괜찮나? 아, 좀 얼굴 안 붓는 스타일이야? 아, 얼굴 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 오케이.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얼굴 구우면 안 되고 살찌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만 못생긴 거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냥 그 살찐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야. 아, 이 팬들이? 응, 그냥 아. 얼굴도 붓고 이렇게 좀 건강해 보이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이어트는 그냥 잘 안 하고 네, 운동만 조금 합니다. 야, 태형아 물 좀 줘라, 물 좀. 어, 형 물 좀 줘라. 먹어볼게요.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뭐 하이파이브 하는 거 음식이랑? 응? 아 미안하다. 아... 오쇠기 진짜 더럽게 재미없는데 무슨 오쇠기를 치고 있어? 오쇠 걸어놓은 거 아우 저 새끼 진짜 너무너무 재밌네 진짜 무슨 오쇠기들이 왜 왔어? 야, 제가 재밌었대. 재밌어. 네가 나보다 재밌다. 아니, 셋이 내일 뭔 촬영이야? 대충. 어떤 촬영이야? 아까 계속 같이 얘기한 K리그 프로그램. 아, 아버지 너 그 저 공중파 들어간 거 아니었어? 아. 내가 고정인 방송이 몇 개 있는데. 어. 그 월요일 3시에 하는 K리그 프로그램 크크크. 어, 크크크랑 SBS 교양 프로그램 아직 첫 방을 안 했는데 어. 이제 곧 할 것 같아. 야 많이 하네. 뭐 이투스랑 같이 콜라보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고정이고 나머지는 계속 뭐 단발로 하는데 뭐 게임 리그가 시작해야 이제 들어가는데 아직 리그가 없네. 리그는 없네. 리그가 그러면은 저 배틀그라운드 말고도 좀 하고 싶은 게임이 있어? 혹시 난 이 리그에 내가 좀 되게 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막 그런 거 있어? 어... 아 근데 이게 막 함부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미 그 리그를 잘 진행하고 계시는 아나운서 분들이 있어서 내가 아, 말하면은 오해하실까봐 오해하실까봐 말을 못하겠고 근데 요즘에는 뭐 굳이 리그 아나운서가 아니어도 그 게임의 다양한 콘텐츠랑 촬영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쇼케이스나 뭐 업데이트 방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단발적으로 불러 아나운서들 불러서 많이 쓰니까 뭐 그런 거라도 하면 좋지. 그치. 아니 롤은 좀 알아 어떻게? 롤은 알지. 롤 뒤에 어딘데? 브론즈. 야 브론즈면 아니 어디야 라인이 원디라 이건데 입 근데 내가 어? 아 어디 묻었어? 예 왼쪽 여기? 어 안 묻었는데? 아니 묻었는데? 보여요 여러분? 여기 어 거기 됐어? 아니 라인이 어디야 라인이 나 라인이 원딜인데 근데 계속 원딜만 해서 브론즈인 것 같아가지고 바꾸려고 라인을 오빠 지금 티어가 어디야?
왜? 왜 그래? 오빠 괜찮아? 연기하는 거야? 아 진짜 걸린 거야? 아니야 저 물을 많이 마시니까 어떤 분이 괜찮아. 야 영가시 새끼야 물 좀 그만 마시 그래가지고 아 깜짝 놀랐다. 아 아 원딜이었다고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원딜인데 나는 거의 막 몇 년째 티어가 계속 브론즈에서 놀거든? 그래서 그냥 라인을 바꿔야 승격할 것 같아서 바꾸려고. 탑으로 바꿔 탑으로. 탑으로 바꿔. 탑, 탑 잘하지. 나? 나. 와 저 열받게 하네 또. 와. 아 또 열받게 하네. 오빠도 잘하지. 1대1 한번 가자고. 아니 1대1 무조건 제가 이기죠 여러분들. 예. 저는 어제 깨박이였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다르잖아. 그래 난 진짜로 그래. 근데 탑 1대1은 진짜 몰라. 너 뭔데 챔프가 뭔데 챔피언이? 나 세트. 세트를 한다고? 세트는 쉽지 않을 텐데. 오 쉽지 않을 텐데. 아아 여러분들 저는 진짜 저는 제가 세트 K만큼 아니지만 저도 미쳤어요 진짜로. 예 저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K에서 꺼낼 수 있는 챔프가 많아져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여러분들 그 저거지 그 불 끄는 애 뭐 누구지 장어 누구지? 야 불 끄는 그 장어 누구지? 불 끄고 이렇게 나 날아가는 사람 누구지 그 사람? 나 녹턴. 녹턴도 제가 그걸로 장어? 아, 나쁘지 않았어. 아 나빴구나. 장어. 그때 진짜 저 불 끄라 했는데 불만 꺼가지고. 나 오빠가 롤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너무 신선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 어떤 게? 그 챔프들을 다 해석하는 오빠만의 어떤 신규 유저의 눈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걸로 좀 뜨긴 했지 내가. 어 진짜 너무 웃겨서 와 이걸 이렇게 살리는구나 진짜 너무 웃겼어 그때. 아닌데 나, 아닌데 내가 봤을 때 미스포차 인정. 미스포차 진짜 너무 웃겼어. 내가 원딜 내가 이제 제일 아끼는 주챔이 미스포차거든. 아 네가 미스포차 할래? 미스포차 말고 그럼 원딜을 하는 거 없어? 그냥 그것만 해? 아니 애쉬도 하고 뭐 다 한 번씩은. 아 내가 봤을 때는 공포게임도 공포게임인데 롤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저 두오로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 제가 또 저 같은 경우 블리츠 그리고 그 누구야 이렇게 딱 앞으로 가는 거 뭐지 그거? 아 노틸러스. 노틸러스 내가 또 저 투신이었는데 투신인데 언제 이사 오지? 5월 말이라 그랬어. 오겠네. 그래 저런 이제 저는 이제 유미 감미도 미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 맞아. 유미도 나 이제 투신이 형 투신이한테 나 라칸도 좀 배우고. 예 그래서 투신이한테 서포 배우고 민규한테 이제 롤의 이 롤의 판타스틱을 배우고 상윤이한테 이제 롤의 기본 저 베이직 그래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규가 좀 화려하긴 하긴 해요. 민규가. 그리고 민규 같은 경우는 뭘 배워야 되냐면 롤을 패작을 때려도 다시 살아나는 게 있어요. 걔는 대단한 놈이에요. 6데스를 해도 자기가 3데스를 한 다음에 경기가 끝났을 때 3킬을 한 다음에 끝났을 때 자기가 캐리한 것처럼 그 뻔뻔함을 배워야 돼요. 잘할 땐 또 잘하지만 예. 왜냐면 그거를 죽이는 것도 화려하게 죽이잖아. 그래서 누가 딱 보면은 어? 야 얘가 캐리하나? 약간 이런 그걸 배워야 돼 진짜로. 멘탈도 안 터지고.
옛날 저기 민교방은 진짜 엄청 뭐라는데 멘탈이 거의 안 터지잖아. 솔직히 말하면 거의 진짜로. 야 됐냐? 야 좀 야 좀 됐냐? 된 거야? 어 저 빡센데 프롬 더 다크니스. 너가 목말랐구나. 물 하나 더 줄까? 아 야 됐어. 저거 아직 다 안 먹지 않았어? 아 나 밥은 나 너무 배부르네 여러분들 진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 감쿠르 아까 저 뭐라 그거 엄청 무섭다고? 가능하겠어 저거? 프롬 더 다크니스? 저거 뭔지 몰라. 내 사진은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진짜 장난하냐 진짜. 야 근데 저거 언제 끝나는지 봐봐. 좀 오래 걸리면은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 오래 걸리면 걸러서 제가 좀 했지. 저거 한 시간. 한 시간 오케이 딱 좋다. 이거 탱고 좋았다. 이거 좀 괜찮아. 아니 근데 오늘 내가 딱 이 시간도 저 비온 날이라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 저 민선이 가고 나면 저는 미스테리까지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냐면 제가 또 금요일 날도 방송 하긴 했는데 먼저 여러분 뭐 언니 빗소리 봐봐 여러분 빗소리 이거 들려요? 안 들리나? 우리 공포 게임 딱 하려고 하니까 빗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려. 그니까 갑자기 오 오우씨 오 분위기 좋다. 오 무서워. 와 이거 어떡해? 이거 대박인데? 와 여러분 이거 안 들리죠? 진짜 현장에서 들으면은 서울만 비 오나요 이렇게? 서울만 지금 어디 안 나? 지금 전국적으로 오나? 와우. 야 사장 오늘 좀 공룡 욕이 많네. 야 자 에어컨 어? 켜도 되니 뭐라고? 에어컨 좀? 에어컨 켜도 되니? 어 에어컨 키자. 아 부산 안 와요? 어 부산하고 대구. 아 저 경상도 쪽이 안 오는구나. 와 진짜 서울은 비가 엄청 와요. 와 공 아 공룡 천에? 왜? 공룡을 왜 천애라고 하고 공룡을 왜 욕할까? 잘 생각을 해봐. 왜 욕할 것 같아? 이거 좀 안 어울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제 네가 너 몸에서 나와서 제 3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 왜 계속 공룡을 욕할 것 같아? 왜? 어? 왜 부러워서? 뭐가 부러워요? 왜? 공룡 계속 네가 안고 밥 먹고 있잖아. 아 그래가지고 와 공룡 막 그렇게 하는 거지. 아 진짜요? 귀여워. 아 공룡. 공룡 천에. 사과점이. 공룡 천. 이거 아직 안 뗐어. 이거 뗄게요. 공룡 천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스트 방송 먹었다. 와, 제가 예전에 감스트님 방 사진 뒤에 해놓고 뻥친 적 있었는데. 근데 진짜 왔습니다. 하이. 민하. 제 채널이에요, 이제. 좋네. 다시금 치즈 스틱을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유니폼? 제가 이 색깔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파란색
락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전 채널의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채널의 정주인께서 남기고 가신 선물입니다. 뒤에는 보이나? 이영표 선생님의 마킹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엄청 큰데 약간 7부 느낌? 맞아, 금봄. 좋다, 좋아. 루즈하게도 입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를 묶었어요. 박시하게 입어도 되는데 묶어가지고 조금 짧게. 여기는 광민선 채널. 저도 매니저가 있습니다. 편집자도 있습니다. 끝이 탱구야. 앞으로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냐면요, 일단은 롤도 조금 할 거고 피파도 다시 시작할 거고 브이로그를 올릴 건데 가능하다면 이전 채널의 주인이었던 감스트님과 월드컵 예선 세 번째 경기죠. 레바논과의 경기를 보러 가서 제가 이 채널로 야방을 조금 하도록 하겠고요. 브이로그도 올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운영 계획입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공포게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게스트도 준비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오늘 광민선 채널에 게스트가 등장합니다! 우와! 누군지 궁금하시죠? 공룡 천혜래. 공룡은 아니고 저랑 공포게임을 같이 하실 남자 게스트를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혹시 저 뒤에 감스트냐고요? 맞습니다. 이 채널의 전 주인인 감스트님께서 저걸 이제 남기고 떠나셨어요. 천혜라고요? 아, 천혜?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에휴. 자. 저는 민심을 잘 파악하고 따르는 이 채널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계셨던 저 남자분을 쳐냈습니다. 인정? 아주 좋군. 민빡이들 감사합니다. 게스트는 언제 오려나? 왜 안 오는 거야?
게스트 노쇼 아니야 노쇼? 게스트도 차네? 이제 곧 12시가 되는데요. 프롬 더 다크니스라는 공포 게임을 지금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인 탱구가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같이 할 거예요. 탱구, 지금 시청자가 몇 명이지? 4만 7천 명. 4만 7천 명의 민빠기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가 왔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초대 게스트.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바로 감스트님을 소개합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뭐 앉아? 뭐야? 아, 예, 반갑습니다. 뭐야? 왜? 응? 왜 갑자기 왜 나랑? 이거 앉아. 왜요? 자, 민빠기들한테 인사해. 어? 우리 4만 7천 명의 민빠기들. 아, 예, 반갑습니다. 저 민빠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예, 저 시청자 30달이 본 감스라고 합니다. 오늘 또 여기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지각 늦었네요. 몇 시까지 오기로 했죠, 제가? 아, 지금 12시까지 오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예. 2분이나 일찍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일단 근데 본방이 좀 이게 좀 제압 좀 해서 목이 쳐내라 해서 제가 멘탈이 좀 안 좋은 BJ라 예, 목이 쳐내라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래도 30명 보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서 왔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또 그러면은 잠깐 그 쳐내도 될까요? 뭘 잠깐만 가겠어요. 아 예. 민박 여러분, 어? 우리 게스트가 왔는데 이렇게 날아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 게스트 굉장히 불쌍한 친구예요. 어? 오면 극락 쳐주시고 예뻐해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같이 공포 게임 할 거니까 겁이 진짜 많은 친구거든요. 에이. 자, 다시 게스트 부를게요. 에이, 반겨주세요.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바로 감스트님! 나와주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늦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 극락!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고정 30명을 또 보고 있고 오.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전방송과 낚시 예, 그리고 축구 드리블 방송을 하고 있는 감스트라고 반갑습니다. 와, 예. 자기소개까지 진짜 완벽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왔는데 뭐 오늘 컨텐츠가 뭔가요? 아 오늘도 이제 제 동료인 탱구가 공포 게임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다운을 받아놨는데 네네. 제가 원래 이거 혼자서 그냥 쉽게 하는 게임인데 또 이제 감스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겁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텐션 올려서 네? 네? 응, 제가 같이 해드리려고 다운을 받았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프롬 더 다크니스.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 1분인데, 저, 지금 뭐 다 드신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영광이고, 저 같은 경우 고정 정확히 30명, 거의 20명인데, 제가 저번에 이 숙제방송 했을 때 제가 4명 봤었거든요. 제가 이카루스 이터널이라는 숙제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억텐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4만 명 앞에 서는 게 영광이고 네. 좀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스트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제가 구독자가 원래 5명 있었는데 4명이 저 구독 취소해가지고 구독자가 1명이거든요. 예, 그거 덜걸요 아마 구독자?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제가 평균 조회수가 제가 67회라서 예,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인데 좀 많이 좀 해주시고. 네. 자, 그러면 저 한번 게임 가실까요? 네, 갑시다.